3명의 전문가 가운데 3명이 보합권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은 상승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금융센터 김태현 대리는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한국가스공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역시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우수 AMS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건설업종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풍산 등 철강업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솔리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삼성동금융센터 김태현 대리,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태현 대리님, 오늘장 어떻게 준비를 좀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오늘은 이제 뭐 반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크게 상승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황적으로는 금리 인상 시기이기도 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역금융장세라고 하거든요. 금융장세라고 한다면은 이제 금리를 내려가지고 유동성을 이제 만드는 시기라고 한다면은 역금융장세라고 한다면 금리를 올리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이 경기를 살리고자 이제 돈을 풀어가지고 유동성을 만들어서 그 시장 분위기를 좀 띄었다면은 이제는 이제 좀 그 돈을 걷어들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자금들이 이런 이제 그 주식이나 코인 시장 같은 데 들어갔던 자금들이 좀 빠져나가서 채권 등 이제 안전자산을 좀 빠져나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금리를 어쨌든 2022년도 내내 올릴 거라고 이제 미국 연준이나 또 우리 한국은행이나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추세적으로 상승하는데 거기에 따른 자금이 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이제 대출금리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올라가서 현금 상환을 좀 많이 해서 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감을 좀 줄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금리가 낮음으로써의 주식 투자 그 주식으로 이제 자산을 옮겼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것들이 좀 빠져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상방으로 가는 하방 압력을 이제 계속해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추세적으로 좀 하락하거나 이제 기간 조정에 들어와서 박스권 장세가 좀 지속될 것 같은데 단기적인 반대 이슈로는 이제 상하이 봉쇄 해제 등이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반등 잠깐의 이제 반등을 줄 수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크게 2022년, 2021년처럼 대세 상승을 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은 이제 뭐 내일 휴장도 있고 그래서 보합 정도로 끝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일단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뭐 신용대출이라든가 뭐 주식담보대출 같은 걸 좀 줄이셔가지고, 경기 방어주 같은 걸 선정하셔서,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상승 가능하지만 큰 폭의 상승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당분간 기간 조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를 선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태성 팀장님.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오늘 전체적으로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제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얼 데이 때문에 휴장이었고 또 내일은 우리나라 시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기에도 참 애매한 상황. 그러니까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공격적으로 또 많은 이 매수 자금들이 붙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지금 현재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회복력이 들어오게 된다면 충분히 어제 이어서 시총상위 대형주들의 추가적인 상승세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정말 어제 오랜만에 원달러 환율이 큰 하락이 나왔죠. 그러니까 조정이 나왔죠. 조정이 나왔고 이 부분이 이제 안정화가 된다면, 즉 하향 안정화가 된다면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이제 수급에 개선도 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증시의 휴장과 내일은 또 우리 증시가 휴장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현 대리님.
아, 예. 저는 오늘 관심 종목으로 한국가스공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한국가스공사 하면 유가와 가스 가격 그리고 금리 상승 모두가 한국가스공사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 이제 금리 인상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 투자 보수라는 게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적정 투자 보수가 뭐냐면은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공공재를 판매하는 공공기관이잖아요. 근데 이런 공공기관들은 정부로부터 일정 부분 투자비를 보전받습니다. 이걸 적정 투자 보수라고 하는데 산정할 때 이제 5년 만기 국고채 금리 기반으로 적정 투자 보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는 적정 투자 보수율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런 이제 투자비를 정부에서 투자 비용을 더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원자재 가격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외 자원 개발 사업도 적자였던 부분들도 많이 이제 턴어라운드도 됐고 일반 기본적으로 매출 내던 것들은 좀 더 큰 수익을 내면서 굉장히 이제 매출 기여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이 이제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좀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태양광 그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기도 했죠. 그러면서 이런 이제 친환경이 가장 빠른 대안은 어쨌든 풍력이나 태양광보다는 LNG 쪽이 가장 이제 유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LNG의 가치가 좀 많이 지금보다도 더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업황이라든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올해부터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달성할 걸로 보고 있고요. 증권사들 이제 평균 이제 리포트를 보면은 한 그 2024년까지는 거의 사상 최대 실적을 연속으로 좀 달성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증권사 목표가가 평균 이제 6만 원인데 오늘 주가 수준에서 약 한 37%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한국가스공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한국가스공사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김태성 팀장님. 네, 일단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사실 많은 투자자들에게 잊혀진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5G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솔리드라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이제 5G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지치고 계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올라갈 만하면 조정이 나오고 또 이제 포기할 만하면 5G에 대한 또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손절을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추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섹터가 이제 5G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5G 기업 내에서도 결국 이제 선별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과 실적이 잘 나오지 않는 기업들이 있는데 저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올해에는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안에서 이제 솔리드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국 이제 5G 통신 부품뿐만 아니고 모든 제조업이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국내에서만 판매를 했을 때보다도 해외에서까지 이제 판매를 같이 하게 되었을 때 당연히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이라든지 영국, 일본 이쪽이 이제 해외 매출의 이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인데 충분히 올해에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수주 공시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의 퍼포먼스 또 이제 그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한 주가의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제 1분기 솔리드는 우리가 생각한 것,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측한 것보다 굉장히 좋지 못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이미 이제 이 기업의 차트에 많이 녹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선반영이다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회복하는 혹은 실적이 늘어나는 모습만 보이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기대 이상의 상승세를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지금은 고점으로 가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종목도, 그러니까 전략도 굉장히 좋긴 하겠지만 어느 종목군들이 반등이 나올 때 가장 강하게 반등이 나올지 그러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솔리드 같은 경우에 현재 위치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까지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G 관련주 솔리드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